안녕하세요. 바둑 입문이 여덟 번째 수업 장문입니다. 이 백도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흙이 둘 차례인데요. 이 백도를 잡아야 되겠죠? 이 장문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이곳에 두면 장문인데요. 애기 한번 달아나 볼게요. 달아날 수 있을까요? 달아나면 단수, 달아나면 잡아서 장문이 되겠습니다. 이 백돌은 어떻게 하면 장문이 될까요? 이 백돌을 잡아야 됩니다. 이곳인데요. 그물을 씌우면 이곳이 되겠죠. 이렇게 포위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이곳에 두면 백이 달아나려고 하였더라도 단수 달아나려고 하더라도 잡을 수 있게 이 백돌을 잡아야 하는데요. 어디에 두면 장문이 될까요? 이곳이죠. 이곳에 두면 장문이 되는데요. 여기에 두면 백이 달아날 수 없게 됩니다. 달아나더라도 단수 달아나려고 하더라도 잡을 수 있겠죠. 물론 백은 달아나지 않을 겁니다. 장문이 되면 달아날 수가 없으니까요. 이 백돌 두 점을 잡으면 장문이 되는데 어딜까요? 이곳이 장문이 되는데요. 이곳에 두면 달아나려고 하더라도 단수 달아나려고 하더라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백돌 두 점을 잡아야 합니다. 이 두 점을 잡아야 하는데요. 이곳에 장문을 하면 달아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은 이 백돌 두 점을 장문으로 잡아야 되는데요. 이곳에 포위를 하면 달아날 수가 없는데요. 한번 달아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달아나려고 하더라도 흙이 막게 되고요. 달아나려고 하더라도 다시 흙이 막혔어. 달아나더라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점을 잡아야 하는데요. 어느 곳일까요? 자, 활로가 두 군데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포위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포위하고 나면 이곳에 포위하게 되면 백이 달아나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단수돼서 달아날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장문이 되겠습니다. 이 백 네 점을 잡아야 하는 문제겠죠. 자, 어딜까요? 바로 이곳이 장문이 됩니다. 자, 이곳에 한번 막아볼게요. 막으면 백이 활로가 두 개인데 달아날 수가 없죠. 달아나려고 하더라도 단수, 달아나려고 하더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백 두 점을 잡아야 하는데요. 자, 어느 곳일까요? 이곳이 장문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 놓아볼게요. 놓으면 자, 할로는 이제 두 개입니다. 백이 할로는 달아나려고 하더라도 그물에 잡힌 모양이죠. 포위당해서 잡혔습니다. 백 네 점을 잡아야 합니다. 장문이 어디일까요? 백 네 점 잡아야 하겠죠. 장문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 장문이 되겠습니다. 이건 달아날 수 없는 모양이죠. 달아나려고 하더라도 네. 자, 이거는 실전에 자주 나옵니다. 이 백 두 점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인데요. 자, 이 백돌을 잡으려면 장문이 어딜까요? 바로 이렇게 띄어서 장문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두면 백이 달아나려고 하더라도 단수 달아나려고 하더라도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백 세 점을 잡아야 하는 모양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곳이 장문이 되겠습니다. 뜨면 달아날 수가 없죠. 단수 달아나더라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백 세 점을 잡아야 하는데요. 어디일까요? 이곳이 장문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뜨면 백의 할로는 두 개이면서 달아날 수가 없겠죠. 달아나더라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양은 좀 독특하네요. 이 모양을 잡아야 되는데 103점을 잡아야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머리에 붙이는 수는 좋은 수가 아닌데요. 지금 장면에서는 아주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두면 이 100을 3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면 100의 할로는 2개죠. 하나, 둘,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도를 잡았으므로 이 흙은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되겠죠. 자, 달아나 볼까요? 이렇게 달아나면 단수, 달아나면 단수, 달아나려고 하더라도 잡힌 모양이죠. 이 모양은 이 두 점을 잡아야 하는 모양입니다. 이 두 점을 잡는 방법은 연결과 끈은 배우셨죠? 네, 이렇게 끊어버리면 달아날 수가 없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달아나더라도 이렇게 잡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문이 되겠습니다. 장문은 실전에 자주 나오니까 연습이 좀 필요한 모양이죠. 자, 이 백 두 점을 잡아야 하는 모양입니다. 어딜까요?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면 장문이 됩니다. 이곳에 두면 이 백은 잡힌 모양입니다. 달아나려고 이렇게 하더라도 막았어. 달아날 수가 없겠죠. 백 세 점을 잡아야 하는데요. 이 모양의 장문은 바로 어디일까요? 이곳이 바로 장문이 되겠습니다. 6곳에 두면 이 백은 이제 달아나면 안 되는데요. 달아날 수가 없죠. 달아나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게 되고요. 또 달아나려고 하더라도 할로를 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달아나더라도 잡으시면 되겠죠.
105점을 장문으로 잡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이 장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뜨면 100이 달아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게 되고요. 달아나더라도 막아서 달아날 수가 없는 모양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장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바둑은 사랑입니다.